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.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.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. 십자가를 등에 치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.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하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.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. 자칭
세상 모두 찬송.